블랙홀에 그러면은 만약에 예. 사람이 빨려 들어간다. 네. 사건의 집행선까지 가버렸다.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 이 초등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사실은 초등학생들이 블랙홀에 많이... 가면 어떻게 돼요? 뭐 이런 네네네. 거. 못 갑니다, 블랙홀에. 멀어서. 일단 재밌으니까. 네. 왜냐면 블랙홀 자체가 굉장히 사고 실험으로 많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예,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일단 블랙홀에 갔다. 그러면 블랙홀 질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력이 네. 굉장히 강하겠죠. 네. 그러면 블랙홀 근처로 가면 시간이 점점 느리게 흐른다는 거죠.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그렇죠. 네. 그러면 외부에서 블랙홀에 빨려들어온 사람을 보잖아요. 네. 예를 들어 엑소가 블랙홀로 딱 갔어. 네. 내가 보는 겁니다. 엑소 뭐야? 어떻게 갔어 저기? 그럼 엑소가 이렇게 말하겠죠. 네. 나 빨려 들어가 이 상태로 끝나. 아 그래요? 왜냐하면 밖에서 봤을 때는 시간이 무한대로 느려지는 거예요, 블랙홀은. 아, 그럼 어느 순간 멈춘 것처럼 보이네요. 내가 엑소를 보고 있다가 엑소가 들어가는 순간 엑소가 인사를 하잖아요? 그 상태로 얘는 멈춰 있는 거예요, 영원히. 그럼 쟤는 아직도 안 들어갔어?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거? 그럼 그 순간에도 블랙홀은 시간이 느리가니까 네.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그럼 진짜 블랙홀은 안 없어지나요? 블랙홀의 수명 이런 건 없어요? 있죠. 사실은 블랙홀의 반대말이 뭔지 알아요? 화이트홀. 예, 이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네. 뭐냐면 블랙홀이 계속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네. 엑소는 계속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뭘 하죠, 먹고 나서? 먹고 나서 이제 화장실을 가죠. 화장실을 가죠. 네. 먹은 게 나와요. 네. 만약에 안 나오면 어떻게 하죠? 엑소님의 무언가를 아예 막아버렸다. 네. 어떻게 됩니까, 엑소? 그러면 이제 뭐 죽겠죠. 죽어요. 똥독이 오르고. 네, 바로 죽어요. 네. 네. 그러니까 아마 블랙홀이 무언가를 계속 빨아들인다면 분명히 다시 방출하는 어떤 통로가 있을 것이다. 어떤 입구가 있다면 출구가 있다는 거죠. 진짜 그렇듯하다. 네. 그래서 나온 개념이 화이트홀입니다. 블랙홀은 모든 걸 빨아들이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화이트홀은 모든 걸 그쪽으로 내뿜을 것이다. 그 중간이 웜홀일 것이다. 라는 이론이에요. 사실 이 이론이 있었는데 이 이론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블랙홀이 결국은 빨아들이지만 내뿜는 메커니즘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한 한 과학자가 나왔거든요. 누군가요? 바로 스티븐 호킹입니다. 아, 예. 올해 3월에 돌아가신. 예, 야. 네, 아무튼 조문도 못 갔는데 예, 아무튼 우리 스티븐 호킹 님이 블랙홀은 무언가를 빨아들이잖아요. 네. 근데 빨아들이지 않고 무언가를 내뿜는 순간이 있을 것이다. 이때 나온 개념이 바로 호킹 복사라는 개념입니다. 호킹 복사 들어본 것 같아요. 예. 이 호킹 복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은 우리가 우선 입자와 반입자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입자와 반입자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공이란 무엇인가를 또 다시 이해를 해야 돼요. 진공이란 뭡니까? 진공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 아닐까요? 그렇죠. 네. 과학자가 아니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저는 이제 일반 예. 대중 입장에서 제가 설명한 겁니다. 네. 예전에는 진공은 안에 아무것도 없다. 한자어로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진공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냅니다.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네. 그 안에서는 입자와 반입자가 무한하게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얘네들은 그냥 계속 생성과 소멸해요. 엄밀히 말하면 우주에는 예. 그러면은 진공이란 곳이 없겠네요. 예를 들어 엑소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엑소 여자 엑소가 있어요. 네. 여자 엑소가 엑소를 만나서 둘이 끌어안는 순간 사라져 버린다고 가정을 합시다. 네. 예.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무조건 그런 거야. 그럼 엑소가 딱 나타나요. 그럼 어느 순간 여자 엑소가 옆에 나타납니다. 둘이 딱 끌어안으면 갑자기 사라져요. 네. 이게 입자와 반입자입니다. 그러니까 엑소는 계속 나타나요. 근데 엑소가 나타날 때마다 여자 엑소가 계속 나타나요. 그래서 나타나면 만나서 사라지고 나타나면 만나서 사라지고 나타나면 만나서 사라지고 이거를 무한하게 반복하는데 이게 너무 빠르게 나타나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도 수많은 엑소와 여자 엑소가 나타났다 사라지고 있는데 우리는 보지 못해요. 너무나 빠르게 사라지니까. 그러면은 엑소와 여자 엑소가 나타났다 사라진다. 아, 엑소와 여자 엑소니까 좀 그렇다. 네. 그냥 뭐라 그러지? 엑소와 반엑소. 네. 반엑소? 네. 엑소와 반엑소가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엑소와 반엑소는 어디든지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네. 근데 이거를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에서 엑소와 반입자가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스티븐 호킹이 가정을 한 겁니다. 아, 잘 보세요. 이 엑소와 반엑소는 나타나다 사라집니다. 여기가 지평선이에요. 어, 어디서든 나타나다 사라질 수 있어. 네. 사라질 수 있어. 이건 무조건 자연이 일어난 일이에요. 네. 근데 우연히 사건의 지평선을 경계로 해서 여기는 블랙홀이에요. 여기는 이제 우주입니다. 네. 엑소와 반엑소가 나타났어요. 네. 그러면 얘네들은 나타나자마자 바로 만나서 사라져야 돼요. 그렇죠. 근데 딱 이 경계에서 나타나 사라진 거야. 어떻게 되죠? 여기... 사건의 지평선이기 때문에 네. 얘는 그대로 빨려 들어가요. 아... 그럼 얘가 얘는 엑소예요. 네. 엑소가 어? 반엑소 어디 있어? 없어. 네. 그럼 어떻게 되죠? 밖으로 가. 얘가 이제 이 밖에 있는 다른 반엑소를 찾아서 없어지려고 하겠죠. 아... 이 상황은 무엇이냐? 엑소 하나가 지금 블랙홀을 탈출한 꼴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쪽에 반엑소가 여기... 엑소랑 만나서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블랙홀 쪽에서 무언가 엑소 하나가 사라진 겁니다. 얘 네. 반엑소 때문에. 아... 그리고 엑소 하나가 밖으로 나오게 된 거죠. 입자와 반입자가 생성과 소멸한 이 메커니즘이 사건의 지평선을 경계로 나타난다면 그때 무언가가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이거를 이제 블랙홀이 증발한다라고 해요. 조금씩 조금씩 이런 식으로 호킹 복사가 일어나다 보면 언젠간 블랙홀이 사라진다. 아, 다 증발할 것이다. 예, 이게 진짜 엄청난 게 이게 진짜 엄청난 내용입니다. 왜냐면은 블랙홀이라는 건 엄청나게 거대한 천체예요. 그렇죠. 우주에 존재하는 이거는 스케일이 엄청나게 커요. 네. 이 거대한 세계에서는 작은 영역의 과학이 전혀 통하지 않아요. 아예 통하지 않아요. 근데 입자와 반입자라는 개념은 양자역학의 개념입니다. 그렇죠. 작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개념이에요. 네. 이 거대한 우주에 있는 이 거시 세계에다가 그 조그만 미시 세계의 이론을 갖다 붙인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원래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양자역학과 우주에 있는 과학을 연결한 겁니다. 이게 바로 스티븐 호킹의 가장 대단한 점이에요. 서로 전혀 연계점이 없는 두 개의 과학을 엮은 거죠. 아, 대단하네요. 네.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과학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블랙홀이 네. 과연 영원한가? 네. 좀 알아봤지만 영원하지 그렇지 않다. 물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블랙홀이 증발한다는 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뭐 쉽게 블랙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 저는 오늘 블랙홀에 대해서는 네. 거의 다 이제 다 이해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